요렇게는 본드가 붙어 있고, 밑으로 이렇게 빠질 거예요.
분수 물 채워볼 순 없죠? 물 빼볼 수 있나요? 분수 물 채워만 저 물 빼면 비용이 어마어마해. 아 그래? 아 네 알겠습니다. 아 잠깐 뺐다가 그러면 네, 네, 뭐 잠깐은 한번 빼볼 수 있어요. 네. 잠깐만 하면 아 용도가 되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. 4시경 여기까지 왔나? 4시경 저 지금 붙는다 여기에 네. 네 아니 이렇게 거꾸로 온거죠 이 나오는 거 몰라요 거기는 기름때가 끝까지 가지를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 중간에 있겠죠 네. 나와요 나와요 나와 아, 잠가봐라. 기울기가 거꾸로인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요린데서부터 빼 나가는 기분이에요. 물 채우는 데는 저기 여기밖에 없는 거죠? 예, 예, 예. 그렇죠. 예.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나 봐요. 수도꼭지 3개. 아. 이렇게 기울기가 안 좋은 거예요. 아시겠죠? 와... 그래서 여기서 기름이 막히는 거예요.
깊이는 1.6m예요. 그 정도 누구셔서 선생님? 예. 깊이 2m 나오네요. 어디서 나오는 거지? 저쪽에 차.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거기 낮은 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물이 이제 거꾸로 가게 된 거예요. 근데 여기가 전기판이라고. 예,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용량이가 낮아서 그래요. 낮아서. 예, 아시겠죠? 예, 아시겠죠? 그러니까 주 막힌 원인은 여기 있다.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